안녕하세요. 윤곽 3종 수술한 지 이제 1년이 넘은 예나입니다. 수술하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1년이나 벌써 지났는데,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다가, 그래도 한 2, 3개월 지나니까 너무 자유롭게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었고, 사실 처음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,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잘 돼서 저는 진짜 만족하고, 5년 이상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다 추천드리고 있어요. 최대한 빨리 하라고. 혹시 예나님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네네. 쇼츠 영상이 조회수 100만이 넘은 것도 아, 그래요? 아시네요. 아, 몰랐어요. 아, 네. 몰랐어요? 그래서 오늘은 예나님 영상의 댓글들을 한번 직접 아. 읽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. 네. 안 해도 충분히 예쁜데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오랜만에 전 영상을 가끔 찾아봐요. 그러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. 이게 뭔가 촬영할 때그 전후가 너무 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. 밑에 대댓글에, 근데 한게 훨씬 예쁘긴 함. 네, 여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. 주변에서도 엄청 말렸었는데, 진짜 저보고 각을 없애면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완전 사라질 거다. 잘못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, 저는 내 얼굴이니까 제 마음대로 했죠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. 하기 잘했다고. 그래서 저 하고 나서 사람들이 성형 뽐뿌가 가지고 3명 넘게 수술을 또 했어요. 제 주변 사람들이. 전후 차이 본인만 느낄 정도면 굳이 충분히 예쁘신데. 근데 전후 차이 지금 다른 분들이 보셔도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. 근데 사실 조금만 깎아도 포토샵 보정한 느낌? 안쪽 고치기 전 이제 겉에 먼저 한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하여간 이쁜 사람이 더 하구만. 아, 이것도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윤곽에 대해서 또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검색을 했어요. 얼굴 작아지는 수술. 그때는 뭐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몰랐었는데 저는 성인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할 거야 라고 주변에 막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. 이거는 잘 저를 모르시는 분들 적어놓은 댓글이니까 그런 것 같고. 윤곽이 원래 티가 안 나는 성형이었나? 되게 자연스럽네. 윤곽을 하고 나면 얼굴이 180도 완전 바뀌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오버인 것 같고, 윤곽 자체가 그냥 겉면을 좀 다듬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여성스러워지고 고급스러워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얼굴 안쪽은 자기 원래 얼굴인데 윤곽을 했다고 해서 막 예뻐지진 않는 거 당연한 거니까. 그래서 그럼 원래 이목구비가 네 이뻐서 아 그런 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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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 아닐까요? 그런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얼굴이 엄청 예뻐질 줄 알았는데, 얼굴 예뻐졌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라든지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, 아무도 몰라요. 잘 얘기 안 하면. 그래서, 아, 이렇게 저도 티가 안 나는 거였구나. 코도 할 걸. 약간 이런 생각. 네, 코도 같이 할 걸.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. 얼굴형은 모르겠고, 이목구비가 되게 고급지게 생기신 왜지? 근데 저는 코끝을 살짝 올리고 싶어요, 다시. 다시, 네. 한 번도 안 했거든요, 그거. 근데 윤곽을 한번 하니까 뭔가 조금씩 더 욕심이 생기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막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선생님한테도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.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잘라달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1mm만 더 자르자고 했거든요. 그리고 광대도 일부러 좀 울퉁불퉁하게 해달라고 했어요, 저는. 이게 밋밋하면은 나중에 좀 질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안 질린다. 약간 유행 안 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하고 이지아. 세 글자 있는데. 죄송해요. 부끄러운데? 이지아? 이지아 닮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감사하네요. 아마 윤곽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? 박신혜 같다. 감사해요.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. 근데 이런 건. 그리고 안면 윤곽, 팔자, 이마는 분위기 바꿔주고, 이목구비는 솔까, 눈, 코로 가야 해요. 이건 원래 이목구비 예뻐서 분위기가 이렇게 말하는 주위반들은 아마 잘 많이 떠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굴 안은 그대로인데, 겉만 바뀌어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고, 말안 하면 진짜 저희 어머니, 아버지도 몰라요. 수술 전에 어떤 점에 콤플렉스였는지 알것 같은, 약간 하관이 길고 큰. 이거 맞아요. 제가 약간 광대는 솔직히 생각이 없었고, 하관쪽에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턱이 약간 여기가 일자에다가 사각턱이 한 요정도 내려왔었나? 좀 많이 내려왔었어요. 근데 전 사각턱은 좀 좋아하거든요. 각진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끝턱이 길어서 그것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,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광대도 하셔야겠는데요? 하셔가지고 그때 알았어요. 전 제 광대가 큰 거를. 근데 주변에서도 광대 효과를 더 많이 얘기해주시더라고요. 광대가 훨씬 작아졌다고. 한 게 더 이쁘긴 함. 턱이 짧아져서 더 젊어 보임. 비포는 아래 턱이 좀 있어서 성숙한 느낌. 둘다 다른 매력으로 예쁘다는 얘기니 오해 말길. 좀더 예쁜 건 애프터임. 감사합니다. 제가 중안부가 좀 길어가지고 턱을 조금 더 자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자른 거긴 한데,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대로 1mm 더 자른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더안 자르려고 했었잖아요.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여러 댓글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고, 이렇게 100만이 넘는 뷰가 나왔을지 몰랐는데 또 많이 보아주셔가지고, 그리고 댓글도 다 저는 이게 다 좋은 칭찬 글로 보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